어떤 한 문제를 풀기에 1년, 2년 또는 더긴 기간을 투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단기간에 나의 집념을 불사르는 것은 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행위거든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일수록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내일을 대비하면서 장기간 동안 그 난관과 싸워 나가는 것.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확률이란 것은 이제 일종의 순수수학의 한 분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은 물리, 통계, 경제, 금융과 같은 현실 세계를 망라하는 이런 중요한 분야들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들이 실제로 확률에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푸는 문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바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상황에 확률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강연에도 나오겠지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까 이런 것을 물어보면 각 눈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답변을 할수 있는데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깊은 이론이 필요하고 더 깊은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데이터도 많아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잡해지면서 실제로 확률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뭐 금융이라던가 하다못해 머신러닝, AI 이런 것들에 다 확률적인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입되는 기법들은 당연히 19세기, 20세기에 쓰이던 확률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된 이론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현대에서 확률은 특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하는 많은 연구가 통계역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역학에서도 특히 기체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방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강연에서도 말하겠지만 기체 각각의 움직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은 볼츠만 기체 수송 방정식이라는 수학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확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률론 연구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분야가 통계역학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우리가 개별 특성 각각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상황에서는 이런 보편적 원리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좀 전에 예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방의 기체의 입자들마다, 분자들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수 있으면은 보편적 원리 같은 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불확실성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가지고 있는 그 미시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 미시적 성질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야만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둘다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계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원리들과 정리들을 깊게 이해하고 그들 사이의 구조를 잘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계산을 잘하다 보면은 그 원리를 깊게 탐구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나의 계산 실력으로 그거를 넘어가려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의 뛰어난 계산 실력이 자신을 향하는 칼이 되는 거죠. 집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적 집념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어떤 한 문제를 풀기에 1년, 2년 또는 더긴 기간을 투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단기간에 나의 집념을 불사르는 것은 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행위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료를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장기간 동안 균일하게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연구를 하다 보면 계산 실력이 필요할 때 강력한 계산을 하거나 집념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집념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된다기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의 계산 실력 그리고 집념을 잘 컨트롤해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질문하고 이제 연관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박사 과정 때까지만 하던 게 밤에 특정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 1시에 맞춰 놓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새벽 1시가 되면은 내 전원을 끄겠다는 의미입니다.
몇 시에 전원을 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새벽 4시고 5시고 끝없이 불태우게 되는 게 이제 수학의 그런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렇게 불태우기도 합니다만 매일 그럴 순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일수록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내일을 대비하면서 장기간 동안 그 난관과 싸워나가는 것,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수학에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은 결국 속어법이에요. 안 되는 방법들을 다 찾아내서 다 지우고 나면 이제 비로소 되는 길이 보이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